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지만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품고 있는 나라 타지키스탄. 세계의 지붕 파미르로 가는 길.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혹독한 내전,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파미르라는 거대한 자연, 그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미르와 파미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 두 곳을 경유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그리고 두 번째 경유지 키르기스탄의 비슈케크로 향합니다. 봄이 무르익은 대한민국을 떠나 하늘에서 내려다본 중앙아시아는 아직도 혹한의 겨울 같습니다. 19세기 러시아 탐험가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파미르를 달보다 더 멀리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달보다 더 먼 곳, 파미르로 가기 위한 두 번째 경유지, 중앙아시아 북부에 있는 나라 키르기스탄입니다. 이곳에서 타지키스탄 비자와 파미르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까까까. 서이준. 이민호. 이민호. 아. 이민호. 이민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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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타 약간의 제키죠. My name is Jas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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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굴. 아이굴. 아이오. 아이페리. 아. 아마 미지 파푸발. 응? 미지 파푸발. 나. 7 этот А вы сюда приехали отдыхать или как? А это туризм. Да. Да, туризм да. Туризм. Это Киргизстан. Киргизстан beautiful. Очень красиво. Красиво. Да, аня. 밝고 당찬 데다 한류 드라마를 알 만큼 세상과 소통하는 아이들. 이제 이곳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과거 구소련의 잔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광장 한켠엔 무장한 군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 세상의 변화는 사람들의 변화보다 더 더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전과 달라진 동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그 2005년도 왔을 때만 하더라도 레닌상이었는데 이건 독립국가가 되면서부터 바뀌게 된 겁니다. 이곳의 행정 절차가 빠른 편이라고 하나 그래도 파미르 여행 허가서가 나오기까지 3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 아까워 키르기스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파밀란? 까꿨어, 야봇. 프리베. 까까. 까까. 오우. 일단 볼거리가 많은 오시로 향합니다. 오시는 80여 개의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키르기스탄의 제2도시로 과거에는 유라시아로 통하는 실크로드의 관문이었습니다. 무슬림의 성지이자 영험한 산으로 추앙받는 슐라이만 산으로 갑니다. 이 산은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덕에 실크로드를 오가는 상인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산 중턱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낮은 동굴 안으로 사람들이 계속 들고 나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의 기다시피
낮은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는 동굴벽의 물을 찍어 눈과 얼굴에 바릅니다. 과연 이 동굴의 물이 무엇이기에 불편을 마다 안고 들어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Сюда приходят люди, которые болеют болезнями глаза, и эта священная вода помогает людям излечиться от болезней глаз. И поэтому, когда находят воду, они всегда протирают лицо или глаза и молятся этому месту. Поэтому все прикасаются к этому священному месту. Очень приятно. 이 산엔 이런 장소가 여럿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특별한 장소를 만났는데요. 바위 아래 움푹 파인 이곳에선 물을 바르는 대신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저 балалы болгондой балалы болсун деп тиледик. Ошо элибиз тынч аман болсун дедик. Өзүбүздүн окууларыбызга жакшылыктар тиледик. Силер да бактылуу болуңдар, жакшы болуңдар. 이 산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이곳에 있어 왔습니다. 두 나라를 거쳐 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허가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저기 그 타지키스탄 비자하고 파밀리 여행 허가서입니다. 지금 바로 받아 나왔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자, 가시죠. 이제야 파밀리 입성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파밀리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만년설을 머리에 인 설산을 향해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그런데 길이 점점 심상치 않습니다. 마음과 달리 출발부터 길도 차도 어째 위태위태합니다. 자주 이 길을 오간다는 현지인 가이드도 운전에 애를 먹습니다.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노면의 얼음 덩어리에 차가 걸려버린 겁니다. 장정들이 밀어보지만 꼼짝도 않습니다. 가진 도구도 없고 급한 대로 돌로 얼음을 파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 지금이 파미르 본 시작길이에요. 시작길인데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저희 시차가 보시다시피 얼음에 지금 딱 걸려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저희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금 저희 그 코디가 장비를 구하러 가긴 갔는데 어디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죠. 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작진도 난감할 뿐입니다. 길에 갇힌 건 우리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쪽으로 큰 트럭들도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길이 질척되는 3-4월은 바퀴가 빠지거나 얼음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약한 조금 미약한 간다. 순다요 제 부단. 야 부단
Мунан он я тротко ушел из матча, вот он наверно пойдем где-то хару уже пиздец. А рака наверно чекал бы, тут мне хадик ты буту голу шкал бы. Памирро 가는 길 역시 파미르만큼이나 높고 험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5일간을 그 지체했는데 저 멀리 보시는 요 바로 요 앞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현지 가이드가 빌려온 삽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곳까지 5일간의 여정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파미르본 가는 길이 험단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온 길을 다시 되돌아 오시로 갑니다. 오시에서 타지키스탄의 수도인 두산베를 거쳐 파미르의 관문인 호룩으로 향합니다. 3-4천미터의 높고 험한 판마운틴을 넘어야 하고 1,000km의 먼 길을 돌아가는 여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파미르에 닿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입니다. 판마운틴이 시작됐습니다. 제2의 파미르라 불리는 곳. 험한 삼세와 높은 고도가 파미르에 견줄만 합니다. 이 길은 굉장히 험난해서 이 왼쪽 이 앙떨어지 옆을 지금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이 천길 낭떨어지인데요. 차가 이 낭떨어지 아래로 떨어지면 끌어올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위태로운 외길을 얼마나 달렸을까요? 갑자기 차가 줄줄이 멈춰섭니다. 그 뒤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섭니다. 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정체의 원인은 바로 이 고장난 차. 아무래도 험한 길을 달리다 바퀴가 탈이 난 모양입니다. 외길에 이렇게 고장난 차라도 한 대 있는 날엔 도로가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오시에서 파미르 동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면서 이쪽 길로 차들이 몰린 것도 교통체증에 한몫을 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차들을 피해 양떼가 지나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유유히 말입니다. 이런 일이 다반사인 듯 여유 있는 건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길이 뚫렸습니다. 이 트럭들은 주변국들을 오가며 농산물과 생필품을 실어 나릅니다. 철로를 놓기 힘든 지형적 특성상 이 길을 오가는 트럭들은 바로 타지키스탄 물류의 핵심입니다. 파미르를 향한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파미르의 봉우리.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길이기에 고단함보다는 설레임이 앞섭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일주일. 드디어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 들어섭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내륙국으로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1991년 독립하였습니다. 국토의 93%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산악국가입니다. 두산베를 거쳐 호룩으로 가는 길. 파미르가 점점 가까워져서일까요? 길은 꾸불꾸불 산을 휘저어 올라갑니다. 마음 급한 우리는 오랜만에 평탄한 길을 만나 맹렬하게 달립니다. 그러다 만난 뜻밖의 풍경. 갈 길은 바쁘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설산을 보며 달렸는데 갑자기 푸른 초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서 갑자기 봄을 맞아들인 느낌이랄까요? 길 가던 중 나귀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파미르에서 야생 약초를 채취하는 분들입니다. 힘들게 채취한 것일 텐데 고맙게도 선뜻 내어줍니다. 어떤 맛이에요? 쓰고 너무 쉬어요. 현지 가이드 입맛엔 잘 맞나 봅니다. 좋은 먹는거죠. 이거 먹으면은 이빨 있잖아요. 이빨이 나아지고. 나 이빨이 좋아지고. 병 있으면 병 고쳐주. 파미르의 산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초코는 지금부터 여름까지가 제철입니다. 이분들에게 파미르는 자신의 뿌리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분들은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지 오늘로 8일째. 서서히 파미르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 4000m, 12여 갈래로 복잡하게 뻗어나간 산맥들로 이루어진 파미르 고원. 파미르를 만나는 순간 왜 파미르 고원을 세계의 지붕이라 부르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3의 극지로 불릴 만큼 험한 산세. 그 속에 숨겨진 빼어난 경관은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해발 2200m, 파미르 고원의 가장 큰 마을이자 파미르의 관문 호르구입니다. 출발한 지 꼭 9일 만에 도착입니다. 호르구에 도착하자 낯익은 풍경들이 눈에 띕니다. 전 그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찾아 나섭니다. 드라스코 있지? 일단 지나 있지? 8년 전
이곳에서 만난 친구 오킴. 오킴은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일단 오킴. 또 먹었다? 들어왔고 이제. 가기다 가라시오 다 가기다로우야. 이따 오킴다. 예, 더 오킴. 오킴다. 도다 파쇼. 도다 파쇼. 도마 그제. 문 문. 도마 어디지? 이제. 이제 왔다. 다행히 오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 다음 집이요. 아, 왔다 한다. 그라 그라시 넘다. 아, 그 스파시오 하시. 왔다 한다. 그라시 그라시 넘다. 8년 만에 만나는 친구입니다. 여행이 맺어준 파미르가 맺어준 귀한 인연입니다. 8년 전 파미르 초행길에 길을 잃고 낯선 마을을 헤매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준 친구입니다. 아, 그 나라시는 오케이. 아, 그들라. 집은 8년 전 옛날 그대로입니다. 저를 반겨주시던 어머니도 여전하시네요. 사라케 아니르네.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ое утро. 오래전 잠깐 머물다 간 저를 어머니는 고맙게도 기억해 주셨습니다. 8년 전에 만났던 친구를 이렇게 또 가족들이 친절하게 대해 줘서 뭘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아주 벅찹니다. 그래도 저기 아, 8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듯 허물이 없습니다. 아, 나는 몇 번을 표현을 짜겠지. 아, 나는 미안해. 나는 미안해. 스타라의 멋이나. 사진을 보며 그때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의 그 아버지까지 오킴네 가족은 대대로 파미르의 뿌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몰랐는데. 여기 제 책에 이렇게 쫙 나왔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때 그 철부지 꼬맹이가 이렇게 많이 컸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8년 전에 받은 호의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까 싶어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에서부터 가져오느라 좀 힘들었는데 좋아하는 가족들을 보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진스. 늘 수줍은 미소에 말이 없는 오킴 씨 아내도 선물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아이들에게는 역시 학용품이 최고겠죠. 같이 공부, 공부하는 거니까. 8년 전 그때 그 맛을 보여주겠다며 오킴의 어머님께서 직접 칼을 잡으셨습니다. 오래전에 살림을 놓으셨다는데 절 위해 솜씨 발휘를 하시겠답니다. 파미르의 사람들은 손님 대접을 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데요. 내리 국가다 보니 생선이 드뭅니다. 8년 전 불쑥 이 집에 와서 먹었던 바로 그 맛입니다.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 그 맛이 더 좋습니다. 저는 늦어진 일정 탓에 마음이 급한데 친구들은 자꾸 자고 가랍니다. 여기서 오늘 푹 먹고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꼭 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네요. 참 이거 8년 만에 만났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실 8년간 쌓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는 하룻밤도 짧은 듯합니다. 파밀의 관문, 호르고에서의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파미르에서 맞는 화창한 아침. 산책 삼아 다리를 건너 호르구의 시내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시원설에 흐르는 강을 보니 이곳이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에 있는 고지대 마을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것이 이 호르구 마을을 가로지르는 군투강입니다. 군투강에는 7개의 나무다리가 있는데 지금 이 나무다리를 통해서 이 중심지하고 이 구시가지하고 오가는 역할을 합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길을 나섭니다. 마을 모습이나 분위기는 8년 전 제가 왔을 때와 많이 달라진 듯했습니다. 과거엔 고즈넉한 고산도시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곳에 특별한 그림을 그리는 분이 계시다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집 안으로 이끕니다. 따라간 곳에는 온통 풍경화가 가득했습니다. 파미르의 아름다운 호수에서 파미르에 사는 사람들까지 온통 파미르입니다. 화가 주우로프 씨는 파미르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붓을 잡은 그때부터 40년간 오로지 파미르만을 그려왔습니다. 우뚝 솟은 파미르의 봉우리에 파미르 하이웨이까지. 이 그림 속 장관들을 곧 제 눈으로 보게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될 파미르의 여정에 가슴이 설렙니다. 오랜만에 칼싸움을 보네요. 야무진 폼이 제법입니다. 흙을 밟으며 대자연 속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또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본다면 또 이 아이들은 얼마나 자라 있을까요? 길을 나서려는데 친구가 모자를 내밉니다. 잘 어울려요? 아, 바란이 나왔다. 아, 여기 저기 양, 그 양 그 저기 털로 만든 거래요. 잠깐만. 이곳에서 모자는 건강을 기원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모자 하나만으로는 마음이 안 차는지 저를 창고 쪽으로 이끕니다. 오. 오. 여기 마르코폴로 저기 뿌립니다. 이젠 파미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마르코폴로 양의 뿌리입니다. 딱거 나다 봐. 거 나다. 아니, 니나다. 스마트 프로사야 스마트. 나 니나다. 그냥 친구의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볼 때마다 늘 따뜻하게 안아주는 파미르 가족들. 공부 잘해야 돼. 하지만 이제 정말 떠나야 합니다. 이번에 헤어지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자꾸만 뒤돌아보게 됩니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로 가는 길. 파미르는 쉽게 그 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대자연처럼 순박하고 따뜻한 파미르의 사람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질까요? 저 산과 저 하늘이 보이십니까? 파미르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파미르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을 넘자 손꼽아 기다리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행은 그리고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디 약사 보이나요? 파미르로 갑니다. 하늘과 맞닿은 파미르의 길, 그 길 위의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파미르의 관문 호르구에서 시작해 남쪽 끝 이시카시마로 갑니다. 파미르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미르에는 하늘과 맞닿은 길이 있습니다. 해발 3,4천 미터, 키르기스탄 오시에서부터 타지키스탄의 무르갑과 호르골 있는 파미르 하이웨이입니다.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마치 산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참 저기다 그대로네. 8년 전 달렸던 이 길. 그 세월이 무색할 만큼 길도 풍경도 그대로입니다. 낙석이 길을 막아섭니다. 눈이 녹는 3, 4월엔 낙석이 이 길의 복병입니다. 길이 뚫리길 기다리며 그 인근을 오가다 마침 낚시를 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이 험한 산 중에서 아이들을 만나다니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미르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что? Это рыба. Рыба.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рыба? Лакаймой. 가까이에서 보니 우리나라의 메기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긴 막대에 연결된 작은 금을 아이가 직접 만들었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이렇게 파미르에서 낚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꼬마 강태공이 알려준 포인트에 그물을 던져보지만 역시나 빈 그물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 거랍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사기 위해 바로 물고기값 풍정에 들어갔는데요. 네. 됐다. 네. 맞아. 네. 아니, 스코 가서 뭐. 드리. 드리. 네, 들어가. 삐아, 삐아. 들어가, 삐아. 삐아. 삐아, 니에요. 네. 긴 실랑이 끝에 아이가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네, 네, 스플라나.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리의 12서먼인데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선물로 준대요. 근데 난 선물 싫다. 그냥 사가겠다. 이제 끝까지 저기 이거 그냥 저기 그냥 선물로 주겠다. 그래요. 네. 바스미, 예, 바스미, 사대요. 때묻지 않은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나무 썰매 같이 생긴 것을 끌고는 오르막길을 오릅니다. 경사진 길을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도 아이들에겐 그저 놀이터랍니다. 사마카트. 사마카트. Yes. Направо. И налево. 이 아이들 덕분에 파미르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해 봅니다. 재밌어요. 우리 옛날에 저기 이거 썰매 타는 것 같아요. 썰매 타는 건데, 근데 이게 저기 막 이 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잘 안 움직이는데 이 꼬마놈들은 아주 잘하는데요. 힘으로 남아. 빠시바. 길을 막은 낙석 덕분에 만난 파미르의 아이들. 헤어짐이 못내 아쉽습니다. 막힌 길이 시원스레 뚫렸습니다. 달리다 보니 신기한 광경이 눈에 띕니다. 길 양쪽에 녹지 않은 눈이 바위처럼 쌓여 있습니다. 파미르 하이웨이는 제정 러시아가 남쪽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해 만든 군사용 도로였는데요. 지금은 생필품을 실은 차들이 이용하며 타지크스탄의 생명선이라 불립니다. 차 한 대가 다니기도 비좁은 길.
마주오는 두 차가 만나기라도 하면 정말 스치듯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낚시하던 소년에 이어 이번엔 나귀를 탄 소년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에 뻥튀기 장사가 있듯이 파미르에서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차가 많은 하이웨이 어귀에서 말린 과일을 팝니다. 꾸덕꾸덕하게 말린 과일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파미르의 과일은 또 어떤 맛일까요? 살고 말린 거 그리고 감 말린 것처럼 아주 쫀득쫀득한 게 입에서 그냥 살살 녹네요. 파미르 하이웨이는 그저 달리는 차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파미르 하이웨이 구비구비마다 뜻밖의 사람과 뜻밖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타지키스탄 남부의 이시카심으로 향합니다. 파미르의 젖줄 판지강입니다. 거친 돌산과 바위들 사이로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 너머 작은 마을이 보입니다. 저 강 너머는 어디일까요? 살람 알레이코. 구다. 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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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다? 아차, 아프가니스탄다? 아차, 루즈바이,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티슐라그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루즈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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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즈바이. 이 길을 따라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라 했습니다. 베시, 베시. 아, 베시. 베시, 다. 그래서 뭐. 아, 베시. 아, 베시. 미시코, 미시코. 그 옛날 세계를 주름잡던 대상들이 다져놓은 교역의 길이 이제 파미르 산악 민족들의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타지키스탄의 이시카심. 저 건너편은 아프가니스탄의 이시카심입니다. 한때 이 두 마을은 하나였습니다. 판지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선이 그어지면서 한 마을은 둘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판지강을 사이에 두고 약 350km, 약 350km를 달리게 되는데 이 사이가 100m도 채 안 돼요. 조용한 마을 이시카심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열리는 시장 때문인데요.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사람과의 접촉이 있는 곳인 만큼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려면 지금 저기 여권을 맡기고 들어가야 된대요. 판지강 중간의 삼각지에서 열리는 이시카심 바자르입니다. 이 지역의 명물시장을 그냥 지나칠 순 없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겨운 분위기는 여느 시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에서 국경시장임을 실감합니다. 양탄자를 파는 아프가니스탄 상인입니다.
откуда это? Афганистан, Таджикистан. Каяхтан Абкелли. А что и? Афгани. Иран. Иран. 이게 그 유명한 이란산 양탄자군요. 색도 무늬도 참 곱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니? 아니. 이슬람교도 남자들이 하는 머리 장식 터번입니다. 저도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아라, 아프가니 헬리파드. 아프가니, 아프가니 스타일. 아프가니, 아프가니. 아프가니. 잘 어울려요? 하나. 별이 했어. 저도 좋은 물건 하나 건졌습니다. 네, 15선 번지 하나 샀습니다. 이곳에는 신발이나 옷 같은 생필품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 지역 특산품까지 소박하고 정감 있는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쓰던 물건들도 이곳에선 인기가 좋습니다. 굴차, 코직, 타지키스탄아. 출출한 사람들을 위한 주전부리도 빠질 수 없습니다. 뭐 기름 못 쓰신 건데. 무전석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 시장은 내전의 고통을 겪은 두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부족한 물품들을 주고받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 시작은 소박했지만 지금은 제법 규모가 커져 먼 지역 사람들도 장사를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почему вы здесь покупаете, а не в другом месте? Ну тут базар. Заброска есть здесь? 시장은 여기라고. Я будет из этого за границу. 여느 시장이나 있음직한 명물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장사수완 조끼로 유명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답게 보는 사람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아, 요게 지금 저기 그 아프가니스탄 동전으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동전도 마음에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매력에 빠져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 메리겐이 뭔가 치카리겐데. 겐데. 쳔거도. 메사게 메리나. 에, 이거 보다나서 보던다. 됐다. 이곳에서 만나는 여자는 대부분 타지키스탄 사람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여전히 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시장엔 두 나라 사람들이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때로는 먼 곳을 여행해야 한다고. 그 답을 찾아 파미르로 갑니다. 경이로운 파미르를 보고 순박한 듯 강인한 파미르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다시 길을 나섭니다. 굽이치는 바윗길에서 탄탄대로까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파미르의 길. 그 끝에
또 다른 풍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제 야크가 보이네요. 야크대와 야크를 돌보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야크는 대표적인 고산 동물로 젖이나 고기, 때로는 운송수단까지 그 쓰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야크는 중앙아시아 고원에서 제일 귀한 가축입니다.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도 그들은 호의로 대합니다. 경계하지 않고 인사를 나누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귀한 먹을거리까지 내놓습니다. 바삭바삭한 게 비득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유목민들이 직접 집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훨씬 더 저기 정감 있는 빵 같아요. 이분들은 풀을 찾아 고원을 이동하며 야크를 키우고 있는데요. 잠시 잠깐 쉬는 동안에도 눈을 떼지 않고 야크테의 동태를 살핍니다. 가르스클라 우제 아담 족 볼었다. 살렘 비 타시탑 켓색 우제 나파데 나클왔다. 그러면 가르스클 제껏은 술을 먹었 뭐? 볼었. 그시다 제디. 해가 중천을 지나자 야크떼를 몰고 다시 고원을 내려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산 아래 그림 같은 집이 있습니다. 펠트천으로 덮어 만든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주택 유르트입니다. 유목 생활에 맞게 이동이 가능한 집입니다. 지기름아 거인 좀 기다. 지기름아다. 아무노 열매네 클았다. 급식매네. 비료도 자서 열배. 에스카산. 공수라 차크라 손매네 클았다. 어찌 보면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건축 구조물이지만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장수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유르트는 파미르에도 몇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광창에서 아래로 뻗은 기둥은 유르트의 중심을 든든하게 받칩니다. 유르트에도 전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 태양열판 덕분입니다. 전통 가옥인 유르트도 예전보다 더 편리해지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귀합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하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건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원으로 간 부자가 키가 작은 나무를 캡니다. 텔레스켄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데워 난방을 하고 요리를 합니다. 거친 지형과 기후이다 보니 나무가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캐면 2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 알기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그만큼만 가져갑니다.
키가 작아 뿌리가 약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파미르의 나무를 너무 쉽게 봤나 봅니다. 잘한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잘 안 돼요. 거친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는 이곳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수록 더 깊이 뿌리 내리며 그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산은 많지만 나무는 귀합니다. 국토의 93%가 산이지만 산림은 4%에 불과합니다. 불모의 땅이라 하지만 욕심내지 않으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손님의 비디님의 신다 이다 자식 신다. 비디의 슈마을미님이다 자식 신민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안녕히 계세요. 파미르를 모르는 사람들은 파미르의 높이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친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이 나무처럼 메마른 땅을 품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파미르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정해진 항로로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심심할까요? 그건 여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뜻밖의 여정을 떠납니다. 또 시작입니다. 이 길은 아예 엉덩이가 들썩일 정도입니다. 왜 파미르 하이웨이를 지옥의 길이라 부르는지 알만합니다. 그런데 차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못가 아예 멈춰섭니다. 험한 길, 끝없이 이어지는 강행군. 결국 사람보다 차가 먼저 탈이 났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앞이 캄캄합니다. 이 길에서 한 번씩은 겪어본 일이어서일까요? 파미르 하이웨이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시동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대로 계속 가기는 무리일 듯 합니다. 현지인들의 충고대로 점검을 받기로 합니다. 30분 더 가면 마을이 나오니까 거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갈 예정입니다. 시동이 또 꺼질까 조마조마합니다. 다행히 인근 마을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많이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수리에 시간이 걸리듯하여 하룻밤 물곳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예정이 없던 한 마을을 만나게 됐습니다. 파미르 마을의 아침 풍경은 어디나 비슷한 듯합니다. 늦은 시간 갑자기 들이닥친 저희를 재워주신 카르 씨의 댁입니다. 저희 때문에 오늘은 식사 준비가 더 분주합니다. 고산 마을이라 물이 귀합니다. 물 한 바가지로 세수를 마칩니다. 시원하다.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곳은 호루구와 무르갑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알리처입니다. 낯선 저를 보고 아이들이 먼저 손을 흔들어 줍니다. 이 마을에는 키르기스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동양인에 가깝고 문화나 풍습 역시 키르기스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 학교의 운동장, 음악 수업을 준비 중입니다. 키르기스탄의 전통 악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살구나무로 만든 몸통에 동물의 내장으로 만든 세 개의 줄로 연주를 합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준비 중입니다. 아이들이 입은 옷은 신년 명절에 입는 전통 의상이라고 합니다. 이 춤은 키르기스탄 전통 춤인데요. 키르기스탄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널리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춤은 하체보다는 상체를 많이 쓰고 팔을 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루스. 키르기스 엘인 улуттук би. 파미르비. 불어 비디 김덴 이랜데. 아빠담. 파미르의 춤은 새를 형상화한 춤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새의 날개짓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을 돌리는 것은 파미르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디서 이런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을까요? 차가 고장난 덕에 정말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دمشانی زیبا هستی زی جانم عزیز و زیبا گلکن با دخشان خرم با خوری با بخت مایان ترق داری نمودا میخونم الله میکنم دادا میکنم میجیبا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파미르 봉오리를 타고 넘어갑니다. 차도 다 고쳤고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뜻밖의 사고가 맺어진 인연을 기념하며 사진 한 장을 남깁니다. 자, 오케이. 역시나 이곳에서도 모자를 하나 얻었습니다. 당신을 존중한다는 의미랍니다. 먼 길 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제일 어른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답니다. 파미르에는 험준한 고봉을 타고 넘는 파미르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 길 구비구비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파미르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친절하며 순박하고 활기찹니다. 하늘과 맞닿은 길 파미르에는 파미르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지옥의 길, 천국의 길, 파미르 하이웨이. 지옥같이 험난한 길을 달려 천국같은 풍경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디 역사 보이네요. 백두산보다 1000m 높은 마을. 하늘 아래 천마을 무르갑으로 갑니다. 세상 꼭대기에 사는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춤과 노래로 가득한 알리처를 떠나 파밀의 동쪽 관문 무르갑으로 갑니다. 이곳은 세계의 지붕 파미르. 그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보이면 무조건 차를 세웁니다. 차에도 꽉꽉 채우고 있는 통들을 다 꺼내 기름을 채웁니다. 자그마치 저희가 이틀을 달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유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해서 기름값이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기서 통을 준비해서 지금 기름을 보충하고 있는 길입니다. 고산 지역으로 갈수록 기름을 사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통은 파미르 여행의 필수품입니다. 달려온 만큼 또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파미르의 오브 능선층을 넘었습니다. 도로를 점거한 가축대를 만나는 건 다반사입니다. 이곳의 길은 사람만을, 차들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가축들과 뒤섞여 가는 길이 좀 불편하지만 누구 하나 조바심을 내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파미르의 어엿한 일원입니다. 아살람 알라콤. 안녕하세요. 어떻구다? 다모이다. 라글란 다모이? 네. 낙이 탄 소년이 소떼를 몰고 집으로 갑니다. 파미르의 사람들에게 동물은 애완의 의미가 아닙니다. 파미르 사람들에게 가축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특히 양이나 야크, 말처럼 그 기질이 강건하고 고산지대에 잘 적응하는 가축들만이 살아남아 파미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미르인에게 가축들은 사고파는 재산이자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고 운송수단의 역할도 합니다. 파미르의 당당한 일원, 동물들을 만나러 갑니다. 야크는 파미르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야크는 추위에 강하고 힘이 좋습니다. 파미르에서도 야생종 야크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사람 손에 의해 가축화된 야크가 대부분입니다. 야크는 타지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나 산 기슭에서 많이 키웁니다. 작은 휘파람 소리에 야크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야크를 키우는 파미르 유목민 가족을 만났습니다. 야크와 함께 사는 유목민의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태어난 지 2개월 된 새끼입니다. 야크는 임신 기간이 사람과 비슷한 9달이고 평균 2년에 한 마리의 새끼를 출산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묶고 젖을 짭니다. 야크 젖은 아주 진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 개림. 왜죠? 가약단 리마서 가약다 저. 이렇게 짠 야크젓은 가족들의 중요한 식량이 됩니다. 야크젓으로 아이란이라는 전통 음식을 만드시는데요. 야크젓을 천으로 한 번 거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져 있던 아이란을 금방 짠 젓과 섞습니다. 그리고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떠먹는 요구르트처럼 걸쭉해집니다. 좀 약간 쉬어요. 내까지 뭐 나나고 저기 찍어 먹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야크젓은 이곳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파밀의 아이들은 일찌감치부터 말 타는 법을 배웁니다. 파밀에서 말은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몰고 다니기 위해서도 말타기는 필수입니다. 타지크족은 말의 민족으로 불리며 말을 남자의 날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을 중히 여겨 무덤에 말 안장을 넣는 풍습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은 파미르 사람들에게 야크만큼이나 중요한 가축입니다. 다시 한번. 난생 처음 말을 타봅니다. 그런데 오르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파미르에서 말을 탑니다. 말 위에서 본 세상은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을 타니 파미르의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고통이 좀 따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야생마을 처음 타봐요. 처음 타보는데 안장도 좀 저기 이거 안정된 안장 아마 안장이 아니고 좀 거칠은 안장이다 보니까 좀 사타구니 있는 쪽이 좀 괜히 땡깁니다. 아, 되게 아파요. 라마 스파시바. 안녕.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 주신 가족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물이 기운차게 흐릅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갈수록 길이 나빠집니다. 간밤에 내린 비에다 해빙기인 요즘 눈이 녹아 내려온 물까지 더해져 길은 더 엉망입니다. 쨍쨍한 날에도 홍수가 지는 곳이 바로 파미르입니다. 여기 지금 밖에 있는 것 좀 보세요. 몇 개 차들이 지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퀴가 빠진 차들도 여럿입니다. 설상가상 해까지 지기 시작합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시륵 같은 어둠에 다시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은 최악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 일단 옹기를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행히 우리를 안내해주는 현지 가이드의 친구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답니다. 염치 무릅쓰고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다행히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했다는 친구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지역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주십니다. 쌀을 골라요. 지금 여기 보면 쌀을 타지킨? 이게 타진 말이가요? 뭐 타지킨? 불그스. 무르가라고? 이 지역은 인종이 다양해 언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신문에 다양한 언어가 등장합니다. 앞에 봐서 이게 러시아 말인 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 러시아 말이 아니고 키르기스산 말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넘기면 타지크산 말로 된 것도 있는데 같은 키질 문자라서 알파벳은 같은데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인이 볼 때는 상당히 혼돈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의 급작스러운 방문이었는데도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귀한 고기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정이만은 파미르 사람들 날씨 때문에 길 때문에 일정이 계속 늦춰지지만 그 덕에 좋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 덕에 길이 좋아졌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물이 준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건널만 합니다. 밤새 길에 갇혀있던 차도 견인이 됩니다. 또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다음 여정은 무르갑. 하늘과 맞닿은 땅이라 불립니다. 심한 오르막길이 이어집니다. 파미르의 가장 높은 마을로 가는 길은 역시 다릅니다. 좁고 가파른 길이지만 운전자끼리 서로 조심하고 양보합니다. 마시바! 차창 밖 풍경은 또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계절을 넘나드는 파미르입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 파미르 하이웨이를 달립니다. 여행을 시작한 지 오늘로 꼭 보름. 파미르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마을, 무르갑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백두산보다 1000m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4월인데도 마을은 온통 눈입니다. 파미르의 동쪽 관문인 무르갑은 인구 16,000명의 작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무르갑의 중심가. 그런데 웬일인지 마을 중심가에 컨테이너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르갑의 명물시장인 컨테이너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무르갑을 거쳐 수도인 두산베로 가는 차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험한 파미르를 넘을 수 없어 이곳에 컨테이너를 두고 가면서 이 시장이 생겼습니다.
컨테이너 자체가 바로 상점입니다. 그 안팎엔 다양한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농산물에서 생필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야크 고기가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가 보통 500kg 이상. 장정들이 들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야크 고기는 부위별로 조각내서 판매합니다. 보통 야크 한 마리 가격은 2,000 소머니. 타지키스탄에서 TV 한 대 가격과 비슷합니다. 저도 남은 여정에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골라봤는데요. 이건 집에서 직접 만든 샐러드고 여기 담그라는 이건 다 중국에서 먹은 제품들이고. 상점 제품들에서 노점 제품들까지 특이하게 이 시장엔 중국 물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기는 하지만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메이드 인 카슈카르. 그러니까 중국의 카슈카르에서 넘어온 거고요. 여기 귀걸이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무르갑이 이 중국에 있는 카슈카르에 있는 그 쿨마 국경선에서 이 무르갑을 통해서 그 두산배로 향하는 그 도로가 10년 전부터 중국의 자본에 의해서 도로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생필품 및 뭐 어떤 그 밖에 등등 물건들이 중국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컨테이너 시장도 거대한 자본의 힘을 비껴갈 수는 없나 봅니다. 마을 어귀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샤마치라고 해서 그 옛날 소련 시절 때 소련 사람들이 즐겨 하던 그 놀이기구예요. 우리 보면 이제 그 장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굵은 우박이 떨어집니다. 오. 많이 오네. 어르신들에게 마른 하늘의 우박은 별일도 아닙니다. 저번까지만 해도 시장 딱 내시다가 지금 그냥 우박으로 딱 깔렸는데 전형적인 밤이로 날씨입니다. 전형적인 밤이로 날씨. 밤이로 날씨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낯선 땅이란 없다. 단지 그 여행자만이 낯설 뿐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이 상황이 낯선 건 저뿐인가 봅니다. 파미르 고원의 가장 높은 마을 무르갑. 그 명성에 맞게 날씨도 변화무쌍합니다. 무르갑에서의 둘째 날. 좀 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고산병에 걸린 겁니다. 현지인인 가이드는 아예 일어나질 못합니다. 저렇게 고산병으로 고생할 정도니 이 마을이 정말 높긴 높은가 봅니다. 왜 그러세요? 아, 피곤해요. 예? 예? 여독에 고산병까지 겹쳐 결국 코피까지 쏟습니다. 네. 달려선 때 아마 좀 오랜만에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파미로는 물이 풍부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빙기라 눈이 녹은 물이 물길을 이루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유명한 온천도 많고 수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달리 물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파미르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은 바로 약수입니다.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는 것은 탄산수입니다. 파미르의 정기를 담고 내려온 약수입니다. 그렇다면 파미르의 물맛은 어떨까요? 아, 이게 탄산수 물이에요. 저기 그 일반 물이 아니고 깨스물, 사이다 같아요. 맛뿐만 아니라 그 효능도 남다르다는데요. желудок промывает он. Ни капельки болезни не оставляет туда. Все очистит. Какой болезни у тебя на желудок останется? 게다가 눈에 바르면 눈이 좋아진다고 하니 일단 좋다는 건 다 해봅니다. 파미르 약수니까요. 안녕. 안녕. 엄마와 아이가 산책을 나왔나 봅니다. 이 마을은 참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맛있는 냄새, 발길이 멈춘 곳. 이곳 사람들이 주식인 난을 굽고 계셨습니다. 반죽에 기름을 바르고 화덕에 넣습니다. 아이안 씨는 이렇게 난을 만들어 식구들이 먹고 또 삼서머니 받고 저 같은 여행자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난을 굽는 화덕에 뭔가를 집어 넣는데요. 뭐네? 으스륵. 으스륵? 네가 어저께 사왔다. 나비차스 셨네다. 보기엔 그저 평범한 나뭇가지 같습니다. 아주 노릇노릇 잘 익었습니다. 이 난도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입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아까 그 나무 향 있죠? 그 나무 향 여기 배가지고 향이 무슨 향이라 그럴까? 그 우리 차 그 이 녹차가 이 빵에 밴 것 같아요. 막 나온 거라서 너무 냄새가 좋고 간도 적당하게 잘 돼 있습니다. 난이 준비되면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난 셈입니다. 이 난은 잘 상하지 않아서 유목민이 오래 두고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가족들이 소박한 음식을 두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난 이외에 볶음밥이나 고기를 더 먹기도 하지만 난에 차를 부어 먹는 것으로 한 끼가 거뜬합니다. 아, 아니. 파미르에서의 식사는 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다 이번엔 배틀같이 생긴 것을 놓고 일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손이 한번 오갈 때마다 시실과 날실이 얽히면서 실은 천이 됩니다. 이니지 사다 시지 아즈르? 타르지 사다. 바하시단 바시다 바야나 체인. 비린치 주인데 알읍 오는 이리비스. 오는 이렇게 갓답 치라타우스. 하나기 쿠라우스다. 비린치 주인데 집자 사이트 계신 거예요? 집자 사이비스. 아, 이게 지금 만든 거예요? 볼까요 한번? 이런 봐봐. 이게 직접 그 손수 만든 양탄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양탄자를 이게 혼자서 양털을 다 까가지고 혼자 수작업으로 한 2개월 정도 만든 양탄자래요. 오랜 시간을 두고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작업을 합니다. 한 장의 양탄자는 길고 긴 인내와 끈기의 결과물입니다. 담을 따라 걷고 담 안의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특별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묘지입니다. 을씨년스럽다기보다는 오래된 유적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기가 저 이슬람 전통 무덤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그 돔 형식으로 된 무덤이 있고 저렇게 비석을 하나 이렇게 박아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신분의 부의 격차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파미르 사람들이 생과 사를 다 만난 듯합니다. 파미르 여행의 막바지, 카라쿨 호수로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파미르 고원의 맨 끝자락, 약 한 100km를 남겨두고 더 이상 저희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가장 큰 저희가 기대했던 파미르의 카라콜 호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약간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거대한 자연 파미르. 그 대자연의 순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는 발길은 무겁지만 이 길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압도당하는 땅 파미르를 걷습니다. 땅보다 하늘이 더 가까운 이곳 하늘에 순응하며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갑니다. 파미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곳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파미르의 가장 높은 마을 무르갑. 그곳엔 말처럼 우직하고 야크처럼 강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파라골 호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5월에 만난 파미르의 폭설로 수도 부산배로 되돌아갑니다. 파미르를 되돌아 나오는 길.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휘란 결혼식과 3000년 전 실크로드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가슴찡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폭설로 카라쿨 호수를 포기하고 무르갑에서 호르구를 거쳐 파미르를 되돌아 나옵니다. 5월의 폭설, 파미르는 마지막까지 그 거대한 힘을 보여줍니다. 절경으로 꼽히는 카라쿨 호수를 보지 못한 아쉬움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한 페이지만 읽은 책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미르는 저에게 세상이라는 책의 수많은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파미르의 그 길을 되짚어 갑니다. 아직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린 호르고. 이곳에서 잠시 여장을 풉니다. 어디선가 요란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엔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이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라고 합니다. 파미르에서도 봄은 결혼의 계절입니다. 수줍은 5월의 신부는 화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식장으로 이동합니다. 신랑 신부의 행차에 온 동네가 들썩입니다. 타지키스탄에서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큰 동네 잔치입니다. 오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신랑 신부. 식장에 가기 전 마을 사람들이 축하와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결혼식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여겨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저도 웨딩카를 따라 결혼식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대부분 집에서 식을 치렀지만 요즘은 큰 연회장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 하객들이 춤으로 신랑 신부를 맞이합니다. 엄숙하고 딱딱한 우리의 결혼식과 달리 이곳의 결혼식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져 활기차고 흥이 넘칩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 두 신랑 신부를 위해 축의금을 보탭니다. 이곳 사람들은 보통 400소몬의 축의금을 내는데요. 거의 쌀 100kg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축의금 치곤 꽤 많은 액수입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이곳의 결혼식은 엄숙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들 큰 소리로 얘기하고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즐겁게 춤을 춥니다. 그건 신랑 신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엔 따로 주례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인생 경험이 담긴 덕담과 축하 메시지로 식이 진행됩니다. 이번엔 신랑 아버지가 춤을 춥니다. 칼을 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신랑 아버지의 신나는 춤에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시는 이분은 바로 신부의 어머니입니다. 요즘의 결혼식은 3, 4시간 이상 진행되며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객들도 두 사람이 앞길을 축복하며 그 즐거운 축제를 함께 즐깁니다. 30분 만에 쫓기듯 선서를 하고 사진 찍고 끝나는 우리의 결혼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랑 신부도 인생 최고의 날을 함께 즐기고 만끽합니다. 그들의 축제는 끝날 줄을 모릅니다. 타지키스탄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호르구를 떠나 마지막 목적지인 두산베로 향합니다. 5월의 봄 기운이 느껴진다 했더니 한국에 넘자 금방 겨울 풍경이 나타납니다. 겨울 풍경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통체증. 역시나 또 차들이 줄줄이 멈춰섭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역시나 이번에도 문제는 고장난 트럭인가 봅니다. 보안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나다 보니 저도 더 이상 조바심 내거나 안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곳 운전자들처럼 길 위의 여유를 배웠습니다. 발이 묶인 김에 몇몇 운전자들과 함께 길가 상점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과자나 차 같은 간단한 요깃거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간이 식당 겸 간이 그 슈퍼예요. 아니 슈퍼예요. 간이 그 가게. 이렇게 길 중간에 있는 작은 상점들이 파밀의 휴게소 역할을 합니다. Just easy, isn't it? Yeah, just. 간단한 요기를 하고 나니 속도 든든하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고장난 차마를 남긴 채 길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파미르를 넘어 도심으로 접어듭니다. 파미르를 벗어나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입니다. 두산베는 타지키스탄의 산업, 교통문화의 중심지이자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웅장한 대통령궁의 모습이 보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거리의 사람들도 자유와 활기가 넘칩니다. 두산베는 화려함과 활기가 가득 찬 도시입니다. 두산베에 왔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소모니 상입니다. 소모니는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이 지방을 훌륭하게 다스린 왕의 이름입니다. 타지키스탄 왕으로서 가장 번성한 제국을 이뤘던 소모니 동상입니다. 이 기념상은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기념상인데요.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이 소모니를 현대 타지키스탄의 아버지로 여긴다고 합니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내전. 타지키스탄은 그 아픈 역사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날, 공원엔 소풍 나온 가족들이 많습니다. 한 가족이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앉아서 저기가 이 차하고 빵 좀 같이 좀 먹으래요. 세디치스. 고맙습니다. 네, 마이티. внуки, внучки. пришли отдыхать. 가족 소풍에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또 오실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딜 가나 낯선 사람에게도 인심이 후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근의 유적지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시외 터미널로 갑니다. 그런데 터미널엔 버스 대신 사륜구동차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힘 좋은 사륜구동만이 파밀의 험한 산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미르를 넘어가는 길은 꽤 긴 여정입니다. 또 파미르를 넘나들며 장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짐칸은 늘 꽉꽉 찹니다. 손님은 차들마다 일일이 다니며 목적지와 빈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도 그 자리에서 기사 바로 계산합니다. 손님이 다 차면 바로 출발입니다. 터미널 한쪽엔 장기 운전에 대비한 자동차 용품들이 가득합니다. 자동차 부품에서 시작해서 견인을 위한 밧줄에 오일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하루치 요 알시베카메가 1000km 간. 저도 목적지가 같은 분들과 한 차에 올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의 동행.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타고 가는 묘미가 있습니다. 수도인 두산베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달렸습니다. 첫 인상은 아담하고 평범한 시골 마을 느낌입니다. 이곳은 파미르 고원. 후잔드 등과 함께 타지키스탄의 주요 관광지 중의 하나인 히소로입니다. 히소로 요새로 들어가는 아르카 문입니다. 히소로 요새는 과거 부하라 왕국 시절의 건축물로 그 유적의 일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건축물이 그 장엄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저 칼아이 히소르. 칼아이 히소르 바마네 키 호키 카시데 오와르다 슈다로 함춘 칼아이 히소르 메구탄. 칼아이 히소르 야네 키 타리히 3000 살라 두랏 дар 86 гектор замин ҷойгир шудааст. ҳоло қала дар 17 гектор замин монд. Суучон ёнал иёон гонмули чигумкази ироке гуккунан деэнун жосангдри чиега сумо иттаго ҳастмида. Мин надорад ва гачу тухми мурғ истифода бурда гувон. Фамиле дар давраи пеш сментро истифода намебурданд. پیش وقت که اوهان کم بود دستویکه هایش همچون بجای اوهان چوب میموندن. سیلک رودل을 오가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발견하고는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번창하여 한때 큰 시장과 여관까지 들어서며 번성했으나 지금은 이렇게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유적이 있는데요. 이곳 히사르는 그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으로서 지금 이곳 보이는 곳이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BC 1600년경에 세워진 그 상인들의 숙소입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2층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1928년 지진으로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앙상한 형체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다시 수도인 두산베입니다. 이곳은 쇼후 만수르 시장. 녹색 시장이라고 불리는 두산베의 중앙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농산물에서부터 전국의 모든 물건들을 다 구할 수 있다고 할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분주합니다. 봄이라 그런지 이날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장은 그 도시 가장 활기찬 모습이자 생활과 문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장을 돌던 중 제 눈에 띈 건 저것 백김치 같았는데요. 파는 분의 외모도 우리와 비슷하고 파는 반찬들도 우리 음식과 비슷했습니다. 고려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말로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레기나 씨는 고려인 4세라고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배운 한국 음식으로 반찬 장사를 하는데요. 요즘 이곳에서 건강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타지키스탄에서 만난 김치, 그 맛은 어떨까요? 한국 맛 그대로입니다. 한국에서 촬영을 왔다는 소식이 이곳 고려인 분들에게 퍼지면서 저는 뜻밖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반찬 가게 레기나 씨의 친척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발은 여기다 벗으면 됩니까? 어? 신발은 여기다 벗고. 나 벗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디서 고향의 냄새가 난다 했더니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아, 어머니, 최고입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에 계시던 고려인 분들이 함께 한국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집니다. 이 얼마 만에 보는 한국 음식인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돼요? 어디부터? 김밥부터. 김밥부터? 알았어요. 저희가 지금 파미러를 거의 3주 동안 촬영을 했는데 한국 음식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아주 진수성찬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아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성스러운 음식에서 동포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함을.
Соним миги. Соним. Мне Игорь так-то это приготовил. А чем тебе Иронас? Значит, он вообще вот это. Я до сих Иронас. Я дальше я. Нам Урумчи понягу. Урумчи. Урумчи. О, Урумчи. Ким Лиля, Инеля, Ким Липа, Хён Ларис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려인 3세로 다른 나라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69년에 이분은 막 오고 이분은 하암마는 삶의 여정은 낡고 빛바랜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자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키가 작습니다. Пожалуйста, пишите.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апа высокий. 아버지는 키 큽니다. 키가 큽니다. 예. 아, я маленького роста. 요즘 이곳 어르신들은 공부에 열심인데요. 바로 한글 공부입니다. 이 남자는 똥똥합니다. 넬라씨. 자식 다 키워내고 한숨 돌린 요즘 늦지막이 한글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힘들어도 우리 그래도 잊어먹지 말고 한국어 배우고 저 한국 문화하고 알기 싶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저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역사도 노력합니다. 파이팅. 제가 왔다고. 한국에 다들 가보셨나요?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으세요? 가보고 싶어요. 타지키스탄의 아픈 역사를 이곳의 고려인들 역시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이 특별히 고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92년에 전쟁 있었어요. 여기에서 예. 타지키 사람들이 서로 내전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랑 다 러시아 나가고 제비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 우리는 거저 갈 데 없어서 동동 떠서 가끔씩 만나서 공부하고 커피 마시고 차이 마시고 노래도 얘기도 하고 한글을 배우면서 요즘 한국 노래도 배우고 계시다는데요. 바로 아리랑입니다. 좀 чуть-чуть быстрее, наверное, да? Арирана, арирана, аририо, ариран когеро, номоканда. 현재 타지키스탄에는 약 300여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잊지 말아야 할 얼굴입니다. 세계의 지붕 파미르. 그곳은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큰 산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중앙아시아의 작지만 큰 나라. 이곳은 파미르의 나라 타지키스탄입니다. 쪽으로 가는 길에 험난하며 쪽으로 가는 길에 즐거우며 尽管城外拜神僧。